이번 시간에는 8급 한자, 풀을 청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가 풀만을 줍니다. 풀만을 주. 5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8천여자를 풀이하면 약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가 40개 정도가 등장합니다. 풀만을 줍니다. 주인 주자와는 글자가 다르죠. 주인주, 풀만을 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룰이죠. 달이 떠 있고 풀이 많으니까 고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고요할 청 먼저 하고 학습하고 풀을 청으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달이 떠 있고 풀이 많으니까 조용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요할 청, 풀을 청. 풀만을 주, 다룰. 그 다음 봄춘입니다. 봄춘 파자 분석하면 사람인 석삼 가루안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3월이면 봄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이라고 하면 3월, 4월, 5월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3월이면 봄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계절상 말이죠. 그래서 합치면 청춘, 청춘, 풀을 청, 봄춘, 청춘이다. 청춘시대라는 말을 하죠. 20살 전후의 젊은이를 청춘이라고 합니다. 청춘시대라고 하죠. 청춘시대.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말합니다. 풀을 청, 풀만을 주. 5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입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풀만을 주, 풀만을 주. 주인주자는 앞에 쓰는 게 주인주죠. 우측은 풀만을 주, 주인주. 그래서 달이 떠 있고 풀이 많이 있으니까 고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달이 떠 있고 풀이 많으니까 풀의 색깔이 더욱 푸르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풀을 청입니다. 풀을 청. 다롤, 갓, 동의로 사용됩니다. 덮을 몇 머리 두죠. 봄춘, 파자 분석하면 사람인 가로알, 석삼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3월이면 봄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한다. 해서 봄춘자가 되겠습니다. 청춘은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을 말을 합니다.